Hey everybody, it's Steve from Asian Boss. Wit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now over, you might be wondering if it's possible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continue the dialogue and move towards reunification. The question is, how do South Koreans really feel about reunification? Our Asian Boss reporter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본인 생각하시기에 한국 청년층의 몇 퍼센트 정도가 통일을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20-30% 그 정도밖에 안 바라는 것 같은데요.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위만? 그러면 이제 뭐 노년층에서는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위의 세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염원을 하지 않을까. 한 70-80% 정도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 6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한 대부분 한 80%는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전쟁 세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런 게 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2017년 통일부 설문조사 자료고요. 여기 따르면 20대는 14%가 통일을 바란다고 했고 50-60대는 63%가 통일을 바란다고 했대요.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산가족이나 그런 전쟁의 아픔이나 이런 걸 몸소 겪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비극인가라는 걸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의 당위나 필연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0대가 13%밖에 안 되는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달라서. 이게 뭐 어떤 이유에다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더 좋고 이렇게 통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통계 자료가 적어서. 네, 그게 저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도 되게 한민족 한 국가 얘기를 하지만 되게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남처럼 되게 많이 느껴지는 남의 국가. 그러니까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약간 경쟁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통일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반대하시는? 저는 근데 좀 찬성하는 쪽이에요.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에 조금 더 가까운? 네. 저는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배웠듯이 기차를 타고 여러 나라를 나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휴전 상태니까 이거는 잠정적인 평화지 온전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걷어내기 그런 그 차원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개발도 어느 정도 완성됐고 자원도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뭐 인력 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산이라든지 그런 도로 건설 면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통일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럼 왜 반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인 이유가 크죠. 아무래도 지금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생활의 질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통일에 반대하는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통일 비용?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완전 못 산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그냥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일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류도 차단되었고 이미 좀 분리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서독 동독 그 통일에서도 봤을 때 공산주의 쪽에서 자본주의 쪽의 어떤 뭐랄까 좀 무임승차하는 그런 것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불이익 이런 거를 좀 우려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그만큼 발전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이제 남쪽에 있는 국민들이 안고 가야 될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그래서
더 많은 세금과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오면 지금 더 경제는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경제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생활의 질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많이 못 누리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우선 그 기본적으로 드는 생활비 이외에도 저희가 사용하는 여가 문화 쪽으로 사용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그런 비용이 많이 감소될 것 같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을 해서 북한 사람들 지원해주면 그것 때문에 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지금 당장 하자 그러면 오히려 국가 체계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약간 뭐 통화의 개념이나 언어, 문화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런 약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청년층의 입장에선 특히 뭐 세금이 올라간다거나 뭐 취업이 어려워진다거나 시험난이 심화된다거나 뭐 이런 쪽에서 걱정이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반대라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옳은 편인지 모를 수 있으나 북한이 오히려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회에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측면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북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발이 덜 된 지역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보다는 더 뭐라 할까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진국가인 그 동독, 서독도 굉장히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거는 없다고는 못합니다. 있습니다. 동독, 서독의 차이가. 그거 마찬가지로 이북과 이남의 차이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일이 된다면 이남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부담이 많이 가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다르게 생각해보면 통일이 뭐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뭐 진출하기 쉽게 도와줘서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이 처음에는 그 중국에 많이 OEM 방식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진출했는데 그 OEM 방식이 실패가 된 원인은 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임금이 옛날에 한 20만 원 정도로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만 원 줘야 됩니다. 그게. 북한 사람들도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올라가면은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다 그것이 올라가게 되고 삶의 질을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에 대한 그 임금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후에는 부담이 당연히 되겠죠. 저희 쪽에서 전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도 많아지고 자원 같은 것도 북한에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 북한 하면 뺄 수 없는 얘기가 안보 문제잖아요. 특히 핵개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그 핵개발 이슈가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핵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북한이 어느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주의를 하고 있다고 봐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뭐 통일을 하고 좀 더 도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정부에서 통일을 바라면서 대북 지원을 요즘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오히려 역으로 핵 개발에 쓰인다는 생각이 좀 조금씩 드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 자체는 약한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북한이 김정은이 약간 독재면서 고립된 정권이라서 약한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생존 무기? 그 정도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두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러니까 한민족의 자산이 아닌가 그런 거를 이제 다른 그 좋은 쪽으로 이제 선순환되게 쓸 수만 있다면 그거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이 외부에서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좀 자기 방어 수단으로 핵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압박을 좀 줄이면 그 핵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의 정치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개발 포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ICBM을 갖다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갖다가 탑재만 하면은 이거는 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데 그 무기를 갖다가 김정은이가 과연 그냥 포기하고 그만둘라 하겠습니까? 그 올림픽 때 김정은의 여동생 김유정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서 회담에 초청을 했는데 뭐 북한이 이렇게 남한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북 지원 요즘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제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때까지 그쪽 측에서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평양으로 초대한 거는 처음이지 않나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북한이 대화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북한이 대화를 요청하는 건 그만큼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너무 가해지고 압박이 심하다 보니 수출 규제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코너에 둘러싸인 북한이 발언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드니까 그나마 어쩔 수 없이 남한에게 손을 벌려서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코너에 몰려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발버둥 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북한에 방문하고 회담도 하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대화는 원래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대화는 많이 하면 그래도 많이 좀 누그러지잖아요. 당연히 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좀 그래도 정리할 게 필요하겠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핵 문제라든지 좀 입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자체를 적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쪽의 또 우호적인 관계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여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를 왜 가냐라고 반대할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연령이 높은 분들은 아 조금이라도 통일에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찬성할 거예요. 왜 찬성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세계 뭐 10위니 몇이니 경제다 하지만은 빈 껍데기예요.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옳은 경제고 안에 알찬 그런 경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돈이 저 군비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통일을 바라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이 있으신가요? 딱 구체적인 수치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통일을 하면은 뭐 우리가 비용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지만 얻게 되는 비용은 얼마가 될 거고 또 좋은 점 다른 좋은 점을 밝히면서 다시 대신 단점도 같이 밝히면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이 뭐 좀 어렵게 살아간다 이런 것만 알지 북한의 문화는 또 어떤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캠페인을 하거나 뭔가 좀 영화를 만들거나 이래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첫 발걸음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핵을 중단하고 모든 핵 사찰을 받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간의 어떤 좋은 인식이라든지 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가 더 넓어져서 여행도 막 다닐 수 있고 기차를 타고 다른 나라 여행도 막 갈 수 있으니까 좋다고 통일을 돼야 된다고 그리고 남자들은 통일이 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통일이 좀 더 청년들이 좀 더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친구와 같은 생각인데 핵무기를 없애면 위협이 없어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As you just heard, there are a lot of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it comes to reunification, and hopefully you can see both sides of the argument.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Should the two countries be reunified? And if so, what's the best way to achieve that outcome? Go nuts in the comments. For more authentic and in-depth insight into the latest news and cultural trends from all over Asia, b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